신혜선이라는 배우한테 완전 반했고 신혜선 씨가 연기한 캐릭터에 또 반했어요. 그래서 주영사가 네네, 게임이 너무 좋았고요. 제가 얼마 전 어떤 인터뷰에서 저는 99점을 얘기했는데, 언니는 90점을 얘기해가지고. 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너무, 언니가 너무 귀엽고, 너무, 괜찮으세요? 너무 귀엽고, 또 이제 약간 틱틱대면서 잘 챙겨주는 언니, 동생의 관계였었는데, 그걸 언니가 너무 잘 살려주시고,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케미는 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주영 배우님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좀 현실에서 좀 저희가 볼수 있는 그런 좀 편하고 서로 어느 정도 좀 막대하기도 하는 그런 친구의 케미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어떠셨을지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저는 이제 좀 영화를 볼때 친구가 나올 때 약간 저거 좀 너무 친구끼리인데 가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 몰입이 깨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조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 케미 관련한 질문 나와서 김성균 씨랑 신혜선 씨한테 같이 여쭤볼게요. 지금 두 분의 호흡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범죄 신고를 시작으로 연이어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함께 추적하는 관계의 변화를 담아내 주셨는데, 두 배우분들의 호흡은 어땠는지 함께 작업하신 소감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호흡 정말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선배님 처음 뵀을 때부터 저는 이제 뭐 워낙 선배님이야 성격이야 너무 좋은 걸로 유명하시니까,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아우라가 약간 카리스마가 좀 있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무서운 선배님이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사실 안한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 뵀을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갔었는데, 너무 옆집 오빠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하게 했고, 현장에서도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주영사가 이제 수연이랑 같이 이제 관계가 진전된다고 하니까 멜로 같은데. 같이 이제 붙고 떨어지고 하면서 조금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 잘, 제가 같이 연기하면서도 그게 너무 느껴져가지고요. 그래서 선배님한테도 의지를 많이 했지만, 그것처럼 주영사한테도 많이 의지가 됐던 게 선배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신혜선 씨가 굉장히 이 신혜선이라는 배우한테 완전 반했고 신혜선 씨가 연기한 캐릭터에 또 반했어요. 그래서 주영사가 이제 그 우리 캐릭터 이름이 뭐지? 신혜선 씨막 수연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도와서 범인을 잡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이게 내가 어떤 그 계기가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어떤 그 결정적인 계기로 내가 쑥 들어가야지. 아,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거 주영사가 그 수연한테 사랑을 느껴서 이렇게 도와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할 정도로 신혜선 씨와 그 수연이라는 캐릭터한테 정말 좋았어요. 촬영하면서. 그리고 저기 신혜선 씨가 워낙 성격도 털털하시고 굉장히 현장에서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너무 좋은 분위기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어서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